코로나19 이후 배달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달 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경기도가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륜차 배달 노동자를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륜차 면허 시험을 보는 코스입니다. 구간마다 강사들이 배치되어 교육생에게 올바른 운행법을 지도합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이륜차 면허를 취득할 때 받지 못하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이륜차 교통안전 실습 교육입니다. 배달 쪽 종사자분들 교육이라서 골목길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주차장, 이제 좁은 도로에서 다닐 때 이제 밸런스 못 잡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속에서 유턴하는 방법, 그리고 브레이크 하다가 바이크는 많이 넘어지는데 그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들 위주로 실습을 했어요.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배달 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교육생들은 관련 법규, 안전운전법 등을 다루는 이론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저가 운전할 때는 잘 몰랐던 건데 그 영상 같은 거 보여주실 때 이제 제 3자의 눈으로 봐가지고 더 확 와닿은 것도 있었고 아니라 이런 실습 같은 거 한 거 해서 더 좋았어요. 근데 마침 제가 타던 오토바이도 있었어가지고 편하게 탈 수 있었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장애물 구간 및 돌발 상황 발생을 가정해 주행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배달 노동 과정에서 필요한 이륜차 안전 운행 수칙을 알고 올바른 주행 습관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겁니다. 경기도는 안전 사각지대 내 플랫폼 노동자들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동자가 원하는 그리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 노동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는 현재 안전교육도 받고 벌점도 감경받는 벌점 감경교육, 금융교육 연계특화교육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입니다. 경기GTV 서문혁입니다.